그럼 이번에는 휜 모멘트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최적당 탄성 변형 에너지를 계산을 해 볼게요. 이거는 뭐 어떤 부재든지 똑같이 시작이 돼요. 2분의 1 시그마 x 엡실론 x. 이게 기본 식이고요. 요 시그마 x에다가 이 엡실론 x를 집어넣으면 요게 되는 거고요. 요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엡실론 x를 집어넣으면 2분의 시그마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x 대신에 시그마 x는 i분의 mi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요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2EI 제곱분의 M제곱 Y제곱. 요게 단위 최적당 변형에너지. 요게 단위 최적당 변형에너지. 그럼 이제 요거를 최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요 전체 변형에너지는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를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2EI 제곱분의 M 제곱 Y 제곱 DV.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얘를 dx로 바꿀게요. 그죠? dv를 dadx로 바꾸면 적분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0에서부터 l까지 x가 0에서부터 l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한 게 있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집어넣고요. m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da, d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면적하고 관계없는 것은 다 밖으로 뽑아내질 수가 있으니까 0에서 l까지 하고 2ei 제곱분의 m제곱은 빠져나오고요. a의 y제곱, da가 안에 남고 바깥에 이제 dx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뭐냐면, 요게 단면 이차 모멘트잖아요. 단면 이차 모멘트. 그래서 얘랑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i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0에서부터 l까지 2ei분의 m제곱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식이 되는 거예요. 요는 그래서 요 기본식을 가지고 케이스별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도하는 식들은 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에서의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렇게 2EI분의 m제곱이다. 요 정도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요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타나는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한 그 식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결과를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요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게. 왜냐면 이제 적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풀어져 나오는지, 거기에 그 과정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캔틸레버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캔틸레버인데 캔틸레버 끝에 집중하중이 걸리는 경우. 그러면 먼저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면 요 기본식을 먼저 쓰고요.
근데 이제 지금 M을 보면, M을 보면, 모멘트가 지금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그죠? 바뀌니까 이거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M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mx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릴게요. 여기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p가 작용을 하고 있고 x를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뭐 x를 지점부터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자유단서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x를 계산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px가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L까지 2i분의 p제곱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i는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p제곱 x제곱을 적분을 하면 3분의 1에 p제곱 x제곱이 되네요. x세제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0에서부터 L까지 해주면 이거는 6EI분의 P제곱 되고요. L3승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6EI분의 P제곱 세제곱 이렇게 식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집중하중인 경우고요. 등분포화중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식을 먼저 써놓고요. 0에서부터 L까지 2EI분의 M제곱. M인데 그 길이 방향으로 M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MX. 얘 제곱 DX가 되는 거죠. 예, 그럼 MX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까지를 자유물체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등분포화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W,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요 mx가 어떻게 되느냐? mx는 일단 힘은 wx죠. 거기에다가 합력까지의 거리가 2분의 x가 되는 거죠. 이게 합력이고요. wx.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분의 x가 들어갑니다. 근데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W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찾은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0에서부터 L까지인데 일단 상수로 되는 거는 앞으로 빼놓고요. 2i분의 1에다가 0에서부터 L까지 제곱을 해서 집어넣으니까 4분의 W제곱 X 4제곱이 됩니다. DX. 그러면 이게 8, 2i분의 W제곱도 앞으로 빠져나와서
X4승이죠. X4승을 적분을 하면 5분의 1에 X5승이 되는 거죠.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이게 8호 40에서 42i 분의 W제곱 L5승 이렇게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멘트 하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멘트 하중도 절차는 똑같아요. 일단 탄성 변형 에너지에 대한 식을 집어넣어 놓고요. 기본식을 EEI분의 MX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적어 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MX를 찾으려다 보니까 여기 X 위치까지를 자유물체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X가 되고 여기 M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MX가 얼마냐? MX는 바로 M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예, 동일합니다. M이. 그래서 요거 상수처럼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EEI분의 M까지 빠져나오는 거죠. M제곱까지. 그리고 0에서부터 L까지 DX가 되니까 요거 적분하면 L을 되는 거죠. 그래서 EEI분의 M제곱 L이 됩니다. 예, 요거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캔틀레버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단순보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보에서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 탄성 변형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두 구간으로 나눠줘야 돼요. 탄성 변형 에너지를. 이 구간하고 이 구간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변형도를, 처짐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대칭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니까, AC 구간의 변형 에너지를 구해서 두 배를 해주면은 전체 변형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만 구해서 두 배를 하는 형태로 전체 변형 에너지를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UAC는 0서부터 2분의 1까지죠. 그리고 EEI분의 mx의 제곱이 되고 dx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mx를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생각을 할 텐데 반력을 생각하면 여기 2분의 p 걸리고 여기 2분의 p가 걸린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2분의 p가 있고 x가 이렇게 있고 여기 mx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mx를 계산하면 얘가 2분의 px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계산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상수는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EEI분의 1,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제곱을 하니까 4분의 P제곱, X제곱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8EI분의 P제곱까지 오고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x제곱 dx 그리기. 그럼 요거는 82i분의 p제곱. 그리고 이제 적분을 해야죠. 적분을 하면 3분의 1 x3승이 되고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그러면 여기 3 곱해서 24 2i분의 p제곱에다가 2분의 l을 3번 곱하니까 8분의 l3승 계산하면 192 2i분의 p제곱 l3승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변형 에너지는 전체 변형 에너지는 2 곱하기 UAC가 되니까 요거는 96 2i분의 P제곱 L 3승 이렇게 계산되네요. 이렇게 해서 집중하 중인 경우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등분포화 중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절차는 다 똑같아요, 그죠? 좀 익숙한 요 과정을 통해서 탄성 변형 에너지를 계산하는 걸 굉장히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탄성 변형 에너지는 0에서부터 L까지. 요거는 하중이 길이 방향에 대해서 연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 하나만 구간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i분의 mx 제곱 dx. 그러니까 mx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유물 채도를 그릴게요. 반력을 계산하면 여기서 2분의 w에 여기서 2분의 W에 반력이 2분의 WL이 있고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등분포화 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MX MX는 2분의 W, LX, 빼기, WX에다가 2분의 X. 그래서, 2분의 W, LX, 빼기 2분의 W, X제곱. 예, 요게 MX가 돼요.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2i분의 1하고 0에서부터 L까지 2분의 W를 앞으로 빼서 제곱을 하면은 2분의 W LX 빼기 X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DX. 그러면 요거는 4분의 W 제곱이 되니까 82i분의 W 제곱 그리고 0에서부터 L까지 L 제곱 X 제곱 빼기 2L X3승 플러스 X4승 DX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적분해 가지고 정렬을 하면은 여기에 242i분의 w제곱 l5승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중간 과정을 한번 적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멘트 하중일 때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멘트 하중일 때도 똑같은 과정이죠. U는 0에서부터 L까지 EI분의 MX의 제곱 DX가 되는 거죠. MX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반력부터 생각을 하면 요게 지금 L분의 L, L분의 M, 그다음에 여기가 L분의 M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보면 이렇게 L분의 M이 작용을 하고 있고 반력으로 그리고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MX는 X는 여기서부터고 그러면 MX는 L분의 M, X가 되는 거죠. L분의 M, X.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상수 앞으로 빠지고, 0에서부터 L까지 L분의 M, X 제곱을 해야 되겠죠. L제곱분의 M제곱, X제곱, DX. 그럼 상수는 다 앞으로 빠져서 EEI분의 L제곱, M제곱, 예, M도 상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L까지 X제곱 DX가 됩니다. 그거는 EEI분의 L제곱분의 M제곱, 3분의 1, x, 3승, 0에서 l. 그러면, 이렇게 6 EI분의 L제곱분의 M제곱, L3승이 되는 거죠. 얘 없어지고, L만 남네요. 따라서 6 EI분의 M제곱, L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휘부제에서 보에서 다양한 경우에 어떻게 탄소 변형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비틀린 부제에서 어떻게 탄소 변형 에너지를 계산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